가는 날이에요.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가방 들고 한복집은 비단향이라는 데 가가지고 저희 거는 대여로 하고 나중에 혼주분들 한복은 맞춤으로 진행을 하려고요. 비단향 왔어요. 오,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엽네. 이제 큰 버전. 큰 버전? 예쁘죠? 어머 너무 예쁘다. 아니면 요거에 이렇게 드레스, 드레스 느낌처럼 찍고 싶음 이렇게. 우와.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진짜 예뻐요. 네. 아니면은 시술을 조금 더 비치는 느낌으로 하나를 더 가져볼까요? 이것도 사실 비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아요. 시술이에요. 이렇게. 오, 제가 가끔 노출 욕심이 나가지고. 네, 이거 시술이잖아 이렇게. 네. 어우 너무 이뻐요 신분이에요. 오, 안 고정 가서 안감 맞추고 그리고 넘어가. 나는 드레스 취향보다 약간 한복 취향인 것 같아요. 아, 자기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이거 생긴 것도 약간 그 약간 그렇게 생겨가지고 동양적으로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한복 모델 해야 되게 생겼어. 오이고. 여러분 오늘은 촬영용 웨딩 드레스 고르러 가는 날이에요. 엄청 중요한 날. 지난번에는 이제 드레스 투어였잖아요. 내가 입을 드레스 샵을 정하는 거였고 오늘은 그 정한 드레스 샵에서 이제 촬영을 할 옷들? 드레스를 또 이제 픽스를 하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촬영이 끝나면 또 본신용 드레스를 또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드레스 입을 일이 많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네. 자연스럽게. 오케이. 꽃을 아래로 내려놓고 살짝 보았지. 아, 나 이거 보여달라고 하려고 했어. 아, 진짜?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예쁘네. 그쵸? 네. 지금 여기 삼겹 살짝 이렇게 들어볼까요, 이렇게? 그쵸.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사실 이런 걸 바라고 얘기한 거였는데 그쵸? 너무 찰떡같이 그런 게 하나쯤은 있어야 할 구성이 왜냐면 너무 비슷해지니까 그래서 뒤도 한번 볼까요? 뒤가 예쁘니까 어머 아 예쁘다 이런 혹시 트레인 같은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트레인 준비도 이런 건인데 가져가면 약간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아~ 매력있죠, 저기요. 앞에는 슬림이고 이렇게 풍선도 되고 앉으면 풍선도 되고 맞아요. 오, 머리띠 뭐야 너무 귀여워. 오, 진짜 예쁘죠? 예수님 이거 이 아이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얘는 또 변신이 무한 변신이 가능한 아이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선택 교수님? 아, 어떡해, 어떡해. 힘드시겠지. 손 흔들어 주세요. 아, 손 흔들어. 너무 귀여워. 거울 한 번만 보실까요? 살짝 보시고. 예쁘다. 얼른 툭툭툭 찍는데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나 봐. 그죠? 예쁘다. 근데 이거 어깨도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개인수화들은 어머, 사진 너무 예쁘게 나와요. 너무 예뻐. 아, 예쁘다. 지금 예쁘다. 아, 잘하네. 아, 예쁘다. 장미가 예쁘다. 어머, 좋아요. 좋아요. 거울도 한번 살짝 봐주시고. 그렇죠. 예쁘다. 오이구 예쁘다. 어제 라면 먹어가지고 뽑았어. 생얼로 기초 케어만 하고 위비 아틀리에 가요. 뒤에 지금 웨딩 촬영할 짐들이 아주 그냥 한 바가지요. 그리고 오늘은 프로포즈 링으로 꼈어요. 와, 11시에 콜타임이라서 가는데 2시 반인가? 2시에 끝났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영화 한편 봐야겠어. 영화 한편 본다고? 응. 그래? 미리 아틀리에 도착했습니다.
난 이런 게 없는데? 자기로 없어요. 나는 그냥 존재가 없는데. 살짝 좀 눈매는 순해 보이게 좀 눈매 떨어서 좀 내려서 일자 느낌으로 그리신 것 같고 하면서 조금 포인트 있게 하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